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으로서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문방송학과 진학은 좀 추천 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한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입학할 때는 이제 언론영상학부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좀 바뀌어서 커뮤니케이션학부로 바뀌었고 거기서 저널리즘이라는 학문을 그냥 일전공으로 단일 전공으로 이제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쭉 제가 4년 동안 학부 생활을 해보니까 신문방송학과는 크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전문성이 없고 교양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제대로 된 전공책 한권 없이 졸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문성이 없고 교양적인 내용이란 건 일단 미디어가 즉 신문과 방송, 광고, 홍보 이런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입학할 때는 친근하게 느끼겠지만 막상 많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좀 교양적인 내용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된 전공책이 없어서 저도 졸업할 때까지 아마 광고 관련된 서적 외에는 전공책을 사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른 학부생들과 비교해보면 서적으로 정리된 거나 학문적으로 정립된 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1번과 연관이 되는데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조별과제나 발표로 수업의 절반 가까이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3시간짜리 수업, 3학점짜리 수업이라고 하면은 처음 최초 1시간 정도는 교수님의 그런 이론적인 배경 설명을 듣고 2시간 학생들이 발표하고 이제 수업의 반은 글쓰기 교육이라고 이름으로 수업의 반은 이제 글을 쓰고 나머지 반은 또 이제 교수님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식의 수업이 많습니다. 강사 중심의 수업이라고 하면은 뭐 수업 전체가 실습인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교단의 어떤 직업이나 학문 교육보다는 좀 정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언론계 출신 교수님이 많은 것도 있고 언론과 정치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변화하는 미디어 대응이 굉장히 약하다는 건데 최근 영상 그래픽 어떤 통계나 수치 분석이 필요한 그런 경향이 강해졌죠. 그런데 이제 이런 트렌드보다는 전통적인 미디어 학문, 어떤 전통적인 신문의 뭐 역사라던가 뭐 미디어론이라던가 어떤 대중문화론이라던가 그런 것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고 이런 내용은 좀 교육이 아직까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에 대한 강조점을 알고는 계신 것 같고 많이 변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에 좀 약한 것 같아서 즉 학문이 상당히 사양되는 그런 불필요한 학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지나친 그런 강박관념인데 신방과 학생들은 뭔가 다르다 언론 윤리를 갖춘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졸업생이 매체회사 신문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습득해 나가는 것이지 뭐 대학교 때 학부생 동안 배우면서 이런 걸 윤리를 가진다는 건 너무 지나친 기대 눈높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백화점식 학과 교육인데요. 이런 다양한 뭐 신문 방송부터 뭐 영상, 홍보, 뭐 광고 등등 다 배우다 보면 뭐 어떤 전문성을 하나 얻어가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 방송이나 뭐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사실 할수 있는 그런 학문이죠. 뭐 오히려 광고 홍보 같은 경우는 마케팅 측면도 상당히 강하고 영상도 뭐 신문 방송학과 학생들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신문도 마찬가지죠. 이런 측면에서 신문 방송학과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많이들 하시는 말로는 낚시과다. 라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학교마다 많이 다르고 많이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결국 참고되는 의견이지만 만일 뭐 학교를 학부를 택할 때 굳이 신문방송학과를 택하기보다는 그래도 경영이나 뭐 경제나 뭐 회계학이나 뭐 혹은 무역이나 체계화된 학문을 배우는 게 좋고 신문방송학은 뭐 어떤 교양으로 좀 접한다던가 구전공이나 뭐 혹은 대학원으로 좀 세부화되게 배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